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있죠. 자, 이거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.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.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십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부호를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이 사이에 있는 수는 a 0이잖아요. 그죠? 양수. 그래서 a 플러스 2. 자, 이건 음수 되잖아. 마이너스 붙이셔야 된다. 이렇게. 그죠? 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잖아요. 는 3이 됩니다.